이번 에피소드는 8장이에요. Build an Interactive Dashboard. 이게 우리 이번 주제인데 지금부터 파트 3에요. 파트 3는 우리가 파트 1, 2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조금 응용 과정이라고 뭐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뭐딱 봐도 뭔가 좀 이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베이 리졸트, 서베이 리졸트 그러니까 상품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를 바이 젠더 여성, 남성, 혹은 뭐 기타 성으로 구분한다거나, 혹은 바이 에이지 그룹, 연령대에 따라서, 이렇게 통계 정보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부분이, 이렇게 유저 액티비티, 요건 다음 파트, 다음 장에서 다룰 내용인데, 실시간으로, 실시간 사용자, 내용들, 실시간 사용자, 요게 무슨 개념인지, 그걸 좀 간단하게, 먼저 좀 정리를 좀 할까요? 정리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뭘 코딩할 것인가? 뭘 코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 ABC 뱅크 이거 이번이 10번째인가요? 10번째인가 11번째인지 모르겠다. 이거 주제는 빌드 인터랙티브 대시보드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주제이고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이 ABC 뱅크 우리 지금 코딩을 하고 있는데 ABC 뱅크 내용을 좀 보시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네. ABC 뱅크 들어와서 현재 제주 1KR로 제주 1KR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고 마켓에 들어보면은 마켓에서는 이런 상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매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있는 상품들이에요. 근데 이번 이 시장에서는 판매하고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이 시장에는 유일한 판매자가 제주 1이에요. 제주 1KR. 이거 그리고 그러니까 이 친구의 마이스토어에 들어서 보면 이 똑같은 상품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프로덕트 설명도 있고 있죠. 있는데 여기 이 상품 이 시장에는 제주완 외에도 여러 명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 파일, 데이터베이스 시드예요. 시드 내용을 제가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시드 내용부터 좀 볼까요? 보시면은 이렇게 자, 고기국수, 비빔국수, 멸치국수 이렇게 쭉쭉쭉쭉 있고 그리고 이 상품들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데 몇 개를 만드나요? 그래서 P 5개의 상품을 지금 만들도록 구성을 했어요. 랜덤하게 이렇게 프로퍼티 상품의 프로퍼티를 이렇게 구성을 했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프로덕트 카탈로그 크리에이트 프로덕트에서 상품을 5개 만들고 그리고 유저는 10명을 만듭니다. 이거 제주 1KR부터 해서 제주 10KR까지 해서 10명의 유저를 만들고 그죠? 자, 그리고 프로파일도 지금 10명을 만들어야 돼요. 프로파일. 그러니까 각 사용자들이 둘로 나눴습니다. 육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지 섬이죠. 섬에 살고 있는 것인지. 그죠? 둘 중에 하나. 제주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은 육지에 살고 있거나. 제주에 살고 있지 않으면 다 육지 사람. 육지라고 하는 표현은 제주 표현이에요. 제주 외의 지역을 육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성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버스, 이어로 버스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 10명을 만들었어요. 10명의 프로파일. 프로파일. 예전엔 데모그래픽이라고 표현했던 부분입니다. 데모그래픽. 교재에서는 데모그래픽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ABC 뱅크에서는 프로파일이라고 표현해요. 자, 그런 다음에 레이팅도 합니다. 레이팅. 10명이서 각기 10명의 사용자 중에서 판매자를 제외한 나머지 9명. 그래서 2번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죠? 나머지 9명이 각기 이 5가지 종류의 상품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별 하나부터 별 5개. 그러니까 8 곱하기 5, 5, 8, 40. 40개의 평가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게 이제 레이팅 스크레이트 레이팅 이 파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문, 상품을 주문을 하는 겁니다. 주문도 내가 내 상품을 주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빼고 나는 빼고 나를 제외한 나머지 9명이 요 상품들을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죠? 주문을 한 번씩 다 합니다. 그러니까 80건의 주문도 구성을 했어요. 요렇게 요게 시드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시드를 이렇게 구성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구성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제 마켓에서는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마이스토어에는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구매한 상품
내가 구, 아니죠. 내가 구매한 상품이 아니라, 아, 요거 purchase. 요거를 좀 수정을 해야 되겠네. sales. 예, sales가 이제 내가 판매한 상품들입니다. 내가 판매한 상품들에 쭉 이렇게 리스트가 나열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purchase는 내가 구매한 상품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조금 안 맞죠. 왜냐니까 내가 내 상품을 구매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요거는 코드를 수정을 해야 됩니다. 코드를 수정해서 판매자가 자기의 상품은 구매할 수 없도록 그렇게 구성을 바꿔줄 거예요. 자, 요 purchase part. 그 다음에 이제 balance part는 이제 내가 구매한 상품을 종류별로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구성을 할게요. 요 purchase를 요걸 좀 바꾸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내가 구매한 상품 이렇게 됐는데, 내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제주완 KR이잖아요. 제주완 KR인데 내가 내 상품을 지금 구매한 거예요. 요거는 일단 뭐 우리 코딩을 하는 중이니까 뭐 상관없습니다만은 나중에 상용 버전을 만든다고 하면은 자기가 상품은 구매할 수 없도록 바꿔야겠죠. 자, 그리고 레이팅스 온 마이 프로덕트. 레이팅스 온 마이 프로덕트는 내 상품 5가지, 고기 국수 뭐 등등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80분의 평가가 있죠. 9명이서 5개씩 평가했으니까 5, 9, 45. 45건의 평가가 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판매자는 다 똑같아요. 제주완 KR. 요건 뭐 필요 없으니까 나중에 씌워버려도 되겠네. 판매자는 나잖아요, 당연히. 내가 판매자니까. 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rate my purchases도 있어요. 이건 뭐냐니까 내가 구매한 상품에 대한 내가 하는 평가입니다. 요거는 내가 파는 상품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고, 요것은 내가 구매한 상품에 대한 나의 평가. 요걸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구매한 상품이 고기국수 하나 달랑 있어요. 그래서 고기국수 하나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평가를 이렇게 하면은 세이브 평가가 됐죠.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가 되시죠? 아, 그리고 지금 요것도 저장하고 난 뒤에 이렇게 플래시가 뜨고 있는데, 이 플래시가 1초나 2초 뒤에 사라지도록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매뉴얼에는 방금 제가 찾아봤는데, 피닉스 드라이브의 요게 푸 플래시입니다. 요게 시간 1초 뒤, 2초 뒤에 사라지게 하는 기능이 안 보여요. 왜 없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푸 플래시에서 요게 방금 나타난 플래시입니다. Info, it worked. 그다음 에러 등인데, 그리고 요게 한 1초만 나타나거나 2초만 나타나거나 이렇게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될 텐데. 아니, 그건 그렇게 나중에 구성을 하겠습니다. 하고, 자, 그런 다음에 이번 에피소드에서 공부할 건 이제 여기 있는 대시보드입니다. 대시보드를 들어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대시보드죠. 그래서 현재 고기국수, 비빔국수, 멸치국수 등등에 대해서 내 상품이에요, 얘들은. 내가 판매한 상품들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그걸 성별로 비밀 여성들이 평가한 걸 보는 거고, 여성들은 어떻게 아강바라고 만두만 사 먹었네요. 이것도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다시 나중에 다음 메일도 볼까요? 메일은 남성들은 이 종류별로 다사 먹었습니다. 그리고 에이지 그룹도 마찬가지 연령대별로 이렇게 몇 살부터 몇살 사이는 이렇게 평가가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리저는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육지 아니면 제주입니다. 육지,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평가한 평가 내용이고, 이거는 제주 사람, 제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평가한 내용. 이렇게 평가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어요. 자, 그리고 또 지금 작업하고 오늘 코딩할 내용이 뭐냐니까, ratings on my product. 내 상품에 대한 평가잖아요. 내 상품에 대한 평가 45건이 지금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 데이트 날짜를 넣을 거예요. 날짜를 넣어서 그래서 monthly rating trends of my product. 내 상품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매달 어떤 식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그래프로 표현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자, 요런 시스템이에요. 요런 시스템을 제주도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 전역에 일단 다 적용을 해보자는 겁니다. 일단 제주도만 먼저 함 적용한다고 가정합시다.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 사업장이 대략 한 5만 개 정도 있을 거예요. 5만 개 사업장이 있고, 그리고 자영업자, 뭐 개인 택시 등등을 표현하면은 대략 한 10만 개 정도 될 겁니다. 10만 개. 그러니까 사업장의 수
택시 등을 포함한 사업장의 수가 10만 개인데 요 10만 개마다 방금 본 것과 같은 동일한 어떤 스토어 샵을 제공하는 겁니다. 온라인 샵이죠. 온라인 샵을 제공하는데 그런 이제 이 사람들이 물론 ABC 뱅크에 대해서 계정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ABC 뱅크라고 하는 은행 계정을 만들면 이런 온라인 샵을 제공을 하게 되고 이 온라인 샵을 통해서 이제 우리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할 거예요. 그중에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 뭐 몇 가지 합시다. 일단 재고 관리해서 무슨 말이냐니까 일정 시점에 그러니까 필요한 재고 자원을 자동으로 주문하는 기능이 있고 두 번째 국세청의 어떤 세금 신고와 납부를 자동으로 진행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무제표를 자동으로 작성해요. 재무제표 자동 작성해서 요걸 근거로 해서 신용등급을 창출하고 신용등급을 통해서 대출 한도를 결정합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니까 그래서 요 세 가지 기능을 우리가 먼저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 사람의 어떤 영업 현황 지금 얼마나 매출 현황이라 그래 매출과 매입 현황을 바로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수익 현황 수익률의 변동 매월 월간 변동 혹은 주간 혹은 계절 혹은 연도별 변동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실시간 예약과 결제 그래, 모든 제주도에 있는 사업장 10만 개에 대해서 모두 다 다른 관광객이든 어떤 제주도에 살고 있는 뭐 주민이든 간에 이 업장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음식을 주문하거나 택시를 호출하거나 병원을 예약하거나 등등을 실시간으로 예약할 수 있고 그리고 결제할 수 있도록 예약을 해야지 예약 시간이 나올 거 아니에요. 시간이 결정될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결제 대금을 결제할 수도 있고 미리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수를 주문하고 시간에 나타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럼 국수를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국수를 버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떤 제품의 종류에 따라서 대금이 선결제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선결제 모듈 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에피소드에서 주로 다룰 내용이 뭐냐니까 이번 에피소드는 내 상품에 대한 시장의 평가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죠. 내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뭐 택시기사를 이용 택시 하나하나마다 그 택시기사가 있을 거고 그 택시기사 한 명마다 시장이 친절도라든가 등등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죠? 내가 판매하는 서비스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있어야 되고 이 평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평가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변동 또는 뭐 추이 그죠? 월간, 연간 어떤 예를 들어서 뭐 국수를 판매하는 음식점에서 그 국수 맛에 대한 시장들의 평가 예를 들어서 뭐 청결도가 어떻다 국수 맛이 어떻다 직원들의 친절도가 어떻다, 예약의 정확성이 어떻다 등등 각 항목별로 시장이 평가할 수가 있고 이 평가한 내용이 어떻게 월간 혹은 연간 변동하는지 그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게 이번 에피소드의 주제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와 또 다음 에피소드 이어지는데 이번 에피소드는 이걸 공부할 것이고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실시간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국수 만찬이라고 합시다 식당이 있는데 지금 예약을 한다면은 언제 식사를 할 수 있을지 왜냐니까 이 집은 항상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한 시간씩 기다리는 게 예사란 말이에요. 그럼 한 시간 동안 길에서 서 있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리 예약을 하고 하는 게 낫겠죠. 그죠? 그러려면은 내가 예약할 때 지금 예약한다면은 언제 도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시간을 결정할 시각이죠. 시각을 결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성. 그렇게 하려면 실시간으로 현재 지금 예약 상황이라든가 지금 몇 명이 식사를 하고 있는지 등등을 바로 알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다음 에피소드, 다음 장의 주제입니다. 이번 장은 이걸 공부를 할 것이고 다음 장은 이걸 공부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 우리 5월달에 다 할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또 다른 사용자로 한번 로그인 할 겁니다. 이번에는 제주2KR로 로그인되어 있는 창이 있어요. 보면 이제 창을 두 개를 예로 두고 있는데 창이 두 개라서 두 번 얘기했습니다. 자, 제주1KR로 하나 로그인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제주2KR로 로그인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코그니트 윈도우를 오픈했습니다. 왜냐니까 같은 탭을 만약에 똑같은 탭을 열게 되면은 자동으로 제주1KR이 로그인 되죠. 볼까요? 들어가서 새로 탭을 열면은 자동으로 제주1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다른 사용자로 로그인 하려면은 인코그니트로 하든가 아니면은 다른 브라우저 크롬이 아닌 오페라라든가 빙인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다른 브라우저 파이어폭스 등으로 열어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서로 내용이 달라요. 마이스토어에는 지금 이제 이렇게 상품이 5개, 제주1입니다. 제주1은 5개의 상품이 있지만은 제주2는 마이스토어에 들어가더라도 상품이 하나도 없죠. 그죠? 왜냐니까 우리 시드에서 제주1만 상품을 넣었고 제주2는 상품을 넣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2번부터 제주2부터 제주10까지는 몽땅 다 소비자입니다. 그리고 제주1만 판매자로 구성을 했어요.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판매자. 판매자는 이 제주1밖에 없어요. 바이어는 2번부터 10번까지. 그죠? 이렇게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내용 간단하게 보죠. 교재에 있는 일단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방금 제가 설명한 걸 참조해서 본문을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본문 내용은 딱히 수정할 필요 없이 다 코드 실행하시면 다 그대로 다 코드가 진행이 될 거예요. 앞에 있던 장들은 우리 계속 수정을 하면서 했었잖아요. 이번 장은 수정할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십시오. 자, 다 해보셨나요? 다 해보셨으면 같이 코드를 간단하게 살펴보죠. 구성되어 있는 코드입니다. 일단 시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 화면을 보시면서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코드 제가 별도로 첨부를 해 놓을 거예요. 첨부해 놓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입력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 코드를 보시면서 한번 입력해 보십시오. 한번 보고 입력하고 하다 보면은 시간은 좀 걸려요.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그게 공부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돼요. 그냥 복사해서 붙인 느낌보다. 물론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냥 한번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번 이 여기는 이제 레이팅 라이브죠. 레이팅 라이브 여기 있습니다. 레이팅 라이브에 레이팅 라이브가 아니고 대시보드입니다. 대시보드 마켓 다 지워놓고 밸런스도 지워놓고 대시보드는 이제 어드민 라이브에 넣어뒀어요. 그죠? 어드민 라이브에 대시보드 라이브 일단 라우트부터 먼저 볼까요? 라우트 보시면 이렇게 대시보드 들어가는 파트가 어드민 여기 있죠. 자, 어드민의 대시보드입니다. 대시보드 라이브 이렇게 넣어뒀어요. 얘는 뭐 인덱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 주소창을 입력하면 이렇게 들어오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앱 HTML에 대시보드는 이렇게 주소창을 넣어뒀어요. 라우터와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대시보드 어디 있나요? 대시보드를 클릭하면 이런 창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 이 친구 그러니까 제주2죠. 제주2KR은 자기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제로입니다. 그죠? 얘는 닫아놓고 얘를 보죠. 제주1입니다. 제주1은 대시보드 들어가면 이렇게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아름다운 화면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표시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앱에 이렇게 두었고 다음에 홈은 뭐 필요 없으니까 일단 빼놓죠. 하고 그리고 이제 대시보드 라이브 처음에 들어오면 요겁니다. 여기서 마운트 간단하죠? 요것만 소켓에 요것만 했어요. 그런 다음에 대시보드 라이브 HTML에
이렇게 서베이 리졸트 라이브 호출하도록 고생했습니다. 아이디와 커런트 유저를 줬어요. 이게 교재 내용하고 조금 다를 겁니다. 제가 추가한 부분이 좀 있으니까 교재 내용하고 좀 다른 부분은 제가 추가한 거예요. 그리고 대시보드 라이브에서 이제 서베이 리졸트 라이브를 호출하고 서베이 리졸트가 있나요? 여기 밑에 여기 있죠. 얘를 호출하고 여기서 이제 실제 다 이루어집니다. 얘는 라이브 컴포넌트이고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라이브는 얘는 라이브 뷰예요. 그죠? 라이브 뷰와 라이브 컴포넌트의 차이점은 뭐냐? 그것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좀 올려놓고 할까요? 자, 라이브 뷰 모듈 있고 라이브 컴포넌트가 있단 말이에요. 라이브 컴포넌트가 있는데 둘 다 모양은 비슷합니다만 라이브 뷰는 얘는 얘도 어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소켓 어자인이 있는데 소켓.어자인스가 있고 얘도 소켓 어자인이 마찬가지로 있죠. 그런데 이 두 개가 다릅니다. 두 개가 달라요. 여기 있는 내용하고 여기 있는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 내용은 어디서 오느냐니까 여기 내용은 use os에서 와요. use os에서 소켓 어자인을 구성을 합니다. use os에서 current user를 만들어요. current user 만들어서 그런 다음에 이게 라이브 뷰로 자동으로 전달돼요. 자동으로 전달돼서 소켓 어자인 들어와서 보시면은 current view가 들어있어요. current user가 들어가 있습니다. 라이브 뷰에서는 current user를 바로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user. 그런데 라이브 컴포넌트는 이 스테이트 관리를 독립적으로 별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라이브 뷰랑 라이브 컴포넌트는 둘 다 같은 PID를 써요. 같은 PID를 쓰면서도 어디 갔나요? The same PID. The same PID. 그죠? 같은 PID인데도 얘가 parent가 되는 겁니다. 얘가 parent가 되고 그리고 얘가 child가 돼요. 왜 PID가 같은데 parent고 child냐니까 소켓 어자인 내용을 서로 별도로 관리한단 말이에요. 얘는 얘대로 관리하고 또 얘는 얘대로 라이브 뷰는 라이브 뷰대로 라이브 컴포넌트는 라이브 컴포넌트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라이브 뷰에서 대시보드 라이브에서 서베이 리졸트 라이브 얘가 라이브 컴포넌트잖아요. 얘에서 커런트 유저 정보를 알고 싶다. 그렇다더라도 여기 어자인에 안 들어있단 말이에요. 소켓 속에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니까 이렇게 대시보드 라이브에서 얘가 얘를 호출하죠. 얘를 호출하면은 여기서 다시 얘를 호출하잖아요. 호출할 때 current user를 준 거예요. 그죠? current user를 주면은 여기다 주면 얘가 어디로 갔느냐니까 survey result에서 여기 어자인으로 들어옵니다. 여기 있는 이 어자인과 소켓에 있는 어자인은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assigns are different from that of a socket. 어자인.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어자인을 소켓에 있는 어자인에 합치는 게 요겁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교재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아이 참 이런 중요한 얘기를 왜 교재에서 말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참 뒤에서도 그 사실을 알았어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자인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나머지는 교재에 있는 내용대로 순서대로 쭉쭉 해나가면 돼요. 그죠? reduce 교재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constructor reducer 다음에 converter 이게 이제 functional programming의 특징입니다. 뭐 엘릭스의 특징이 아니라 functional programming의 특징이에요. functional programming이 뭐냐니까 간단합니다. 밀가루가 있다. 밀가루를 입력한 다음에 반죽을 하고 다음에 반죽한 것을 물에다가 삶죠. 삶고 그죠? 그런 다음에 면을 이제 익은 면을 뽑는 거잖아요. 익은 면을 뽑고 여기다가 이제 짜장 소스를 추가합니다. 짜장 소스 추가하고 그러면은 짜장면이 구성이 돼. 짜장면이 구성이 되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게 컨스트럭터죠. 컨스트럭터. 이게 이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리듀서. 그죠?
그죠? reduce. 여기까지가 뭐 대충 그렇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합시다. 리듀스가 되고 요걸 이제 식탁에다 떠올리라는 거잖아요. 식탁. 서빙. 서빙하는 걸 요 컨버터. 대충 요런 구성이에요. 컨버터. 식탁으로 말하니까 좀 그렇다. 테이블.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좀 뭔가 있어 보이는 편이네. 그죠? 요 시스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펑셔널 프로그래밍은 뭐 엘릭스든 루아든 하스켈이든 모든 펑셔널 프로그래밍은 패턴은 요걸 따르고 있습니다. 이걸 인풋 제일 먼저 인풋이고 요 인풋을 이렇게 바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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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는 거예요. 그죠? 바뀐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사용자. 사용자 UI. UI로 전달하는 것이 이게 이거 요거는 이만큼은 조리 과정이잖아요. 조리 이걸 조리 과정 조리 과정을 리듀스라고 얘기합니다. 조리 과정 이걸 리듀스가 되고 그리고 컨스트럭터 얘는 뭐예요? 원료예요. 원료 제일 처음 가장 최초 인풋 최초 인풋 최초 또는 원료 요것을 이제 컨스트럭터로 변화. 이해되시죠? 요런 패턴입니다. 그 패턴을 지금 그대로 땅땅땅땅땅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재밌죠? 상당히 재밌죠?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베이 리졸트에 대한 요거예요. 그래서 여기 형식 그대로입니다. 여기 나머지는 다행히 여기 있는 코드들은 별도의 수정하지 않 제가 별도로 수정하지 않더라도 다 동작을 잘해요. 그래서 그대로 한번 동작시켜 보시면 됩니다. 그죠? 이전의 코드들은 다 제가 수정을 해서 수정하지 않고는 동작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번 파트는 동작하지 않아도 수정합니다. 다음 파트도 마찬가지. 다음 장에서 다룰 내용도 동작하지 않고도 잘 동작을 하니까 한번 그대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은 두 번 혹은 세 번 정도 계속해서 보시면서 이 패턴을 익히셔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데 이 패턴이 우리 이전의 개발자들 OOP 개발자들한테 익숙하지 않으니까 한국 개발자 전부 다죠. 그러니까 한국의 모든 개발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패턴이라서 조금 어색하게 느끼시긴 하겠습니다만은 지금쯤이면은 이제 8장이 왔잖아요. 챕터 8까지 왔으니까 지금쯤이면 이제 여러분들도 아하 이게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이미 충분히 감지하셨을 겁니다. 그대로 진행해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잘 안 돌아가는 부분 있으면 질문 남기시면 됩니다.